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33번과 34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indifference로 시작하죠. 이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자, to bird music이에요. 새의 음악, 그러니까 새 소리를 얘기하겠죠. 새가 지저귀는 그 소리에 대한 무감각이 is the result인데 결과죠. 뭐에 대한 결과입니까? 예, town life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도시생활 정도가 되겠죠. 도시생활의 결과가 바로 새소리에 대한 무관심으로 그렇게 이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도시생활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The dulling effect죠. 무디게 하는 영향이죠. 그것 때문에 또 새소리에 무관심하게 됐는데, 자, 무디게 하는 영향, 어디에 무디게 하는 영향이에요? On the sense of hearing이죠. 듣는 것의 감각에 대한 무디게 한 영향이죠. 듣는 것의 감각이 뭐겠어요? 청각이겠죠. 자, 그럼 뭐를 듣는 것입니까? 오브 이하죠. 어떤 이 애트모스피어를 하게 되면은 분위기죠. 분위기나 환경 같은 거, 주위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시끄러운 거친 소음의 주변 상황을 듣는 것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하는 어떤 영향. 되셨죠? 자, 그런데 올소가 또 나오죠. 올소. 자, 올소가 이 오브가 있죠? 이 오브가 어디 연결되는 거예요? 이 오브가 빨간색으로 할게요. 요 오브가 어디 연결돼요? 요 오브에 연결되는 거죠. 예. 그래서 듣는 건데 듣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시끄러운 거친 소음들의 그 환경.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뒤에서부터 나오죠. 바로 더 loudness. 이게 뭡니까? 이게 큰 소리죠. 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떤 큰 소리? Of the instrumental music이니까 이거는 악기 연주죠. 악기 연주. 그죠? 악기 음악이죠. 악기 음악. 악기 음악의 큰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하는 거죠. 되셨죠? 그런데 이 악기 음악은 또 어떤 음악이에요? 뒤에서부터 꾸며주죠. 예. To which인데 이 to는 accustomed 다음에 왔던 거죠. 우리가 be accustomed to 하게 되면은 뭐뭐에 익숙하다죠. 우리가 익숙해진 그러한 악기 연주의 큰 소리를 듣는 것을 듣는 것에 대한 감각에 무디게 하는 영향의 결과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밑에 잠깐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be accustomed는요 뒤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도 올 수 있고 명사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예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그런데 여러분 뭐 중고등학교 때 같은 표현으로 뭐 배우셨어요? Be used to 다음에 얘도 두 가지가 다 올 수 있어요.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고 명사가 올 수도 있는데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얘는 뭐예요? Be accustomed랑 똑같죠? 뭐뭐 하는데 익숙하단데. 그런데 동사 원형 나올 때는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사용되다예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악기 연주의 소음을 듣는 것, 그리고 아주 시끄러운 거친 소음들의 그 분위기를 듣는 것에 대한 감각에 무디게 하는 영향, 그죠? 무디게 하는 영향의 결과, 그리고 도시 생활의 결과, 그것 때문에 새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졌다. 계속해서 봅니다. 자, 우리의 civilization, 문명은요, 뭡니까? 하나의 시끄러운 원, 문명입니다. 자, 그리고 그 문명이 증가할 때, 증가함에 따라 뭐에 있어서 증가합니까? 소음에 있어서 증가할 때, 그죠? 더 작은, 그리고 더욱더 아주 이 delicate하게 되면은 섬세한 거죠. 더 작고 더욱더 섬세한 그러한 음악의 기구 또는 이게 도구 이런 얘기죠.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더 작고 더욱더 섬세한 음악 악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바로 일단 계속 보시죠. 이게 뭘 말하는 건지 한번 보시면 일단 가로로 묶어줘야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더욱 작고 더욱 섬세한 악기는 뒤에서 또 설명해 주는데 들려져야만 하는 거죠. 어디에서?
inner quiet atmosphere. 아주 조용한 분위기에서 들려져야만 하는, 그죠? 그러한 이 더욱더 작고 더욱 섬세한 악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위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bird music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거를 지금 받는 겁니다. 뮤지컬 인스트루먼트가. 아시겠죠? 예. 자, 이것이 이제 동사 나오겠죠. lose their ancient charm. 자, 잃어버렸대요. 그것들이는 바로 앞에 있는 이 인스트루먼트, 바로 그 새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악기들의 고대의 매력이죠. 매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된 거예요? become 돼버렸어요. out of date. out of date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구식의가 된 거죠. 시대에 뒤떨어지게 된 겁니다. 반대말은 뭐가 있어요? 최신의가 뭐가 있죠? 예, 업투데이트가 있죠. 예, 요거는 최신의 반대말입니다. 구식이 돼버린 겁니다. 예, 되셨죠? 예, 요 부분은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지문 살펴볼게요. 자, 로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지. 예, 요 사람이 여자 이름입니다. 이 로지는요. 로지가 had little use for인데, 여러분, have no use for 하게 되면은요, 이게 뭐뭇을 싫어하다예요. 예, 이 little이 no는 아니지만 같은 부정어죠. 그래서 로지가 여자애들을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so far as possible, 이거는 뭐예요? 가능한 한이죠. 가능한 한. 예. 부사예요. 부사구. 그냥 삽입된 겁니다. 가능한 한또 로지는 이게 두 번째 동사죠. 첫 번째 동사는 요거였고 피했어요. 그 여자애들을 피한 거죠. 자, 그리고 로지는요. had less use for인데, 자, less는 비유급이죠. 더 싫어하는 거죠. 예, 누구를요? 남자애들을 더욱더 싫어하는 거야. 약간 little이었는데 여기는 비유급으로 less를 쓴 거죠. 남자애들을 더 싫어하지만 뭘 알게 됐어요? 오형식, 그리고 얘가 가 목적어죠. 집 목적어는 여기 있죠. 자, 그들을 피하는 것이, 그들은 뭐예요? 남자애들이죠? 예, 남자애들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죠. That is to say, 즉, 그녀는요, made it a point to 부정사인데, 자, 요것도 오형식이고, 이게 감옥이죠, 감옥. 그리고 얘가 진목인데, 여러분, 요거는 그냥 수거처럼 알아두세요. Make it a point to 부정사 하게 되면은요, 이게 반드시 뭐뭐하다예요. 반드시 뭐뭐하다. 요거 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다. 요런 뜻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뭐뭐하다로 알아두세요. 그녀는 반드시 뭐 합니까? Take part in을 합니다. Take part in은 한 단어로 파티스페이팅이죠. 예, 모든 것들에 참여를 한대요.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소년들이 했던, 즉 소년들이 참여했던 모든 것들에 이 파티스페이트인, 테이크 파트인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녀는 비온 핸드도 참석하다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테이크 파트인이 있겠죠? 예, 이게 참석하다. 한 단어로 이게 파티 스페이트인이 있겠죠? 예, 이것도 참석하다. 그리고 비온 핸드가 있겠죠? 이것도 참석하다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언제나 참석합니다. 참석했지 했고, 그리고 언제나 첫 번째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첫 번째 사람이에요? 뒤에서 꾸며주죠? 테이크업 하면 시작하다죠. 시작하다. 어떤 아주 이 위험하고 미친 생각, 그죠? 미친 생각을 테이크업, 시작하는 첫 번째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everybody, 모든 사람들이 felt, 느꼈는데, occurred하게 느낀 거예요. occurred가 뭡니까? 곤란한 겁니다. 곤란하고 어색하고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게 느끼고 곤란하게 느꼈어요. 뭐에 대해서? 그녀의 지속적인 presence, 임재, 출석, 참석. 그렇죠? 예.
그녀가 있는 것 자체가 지속적으로 거기 있는 것 자체가 곤란하고 어색하게 느껴진 거죠. 자, 그렇지만 it is no use ing 뭐뭐해도 소용없답니다. use가 소용이라는 뜻이 있죠. 자, 그래서 얘가 진주어예요. trying이. 자, 뭐뭐해도 소용이 없어요. trying to chase her away. chase away. 그녀를 쫓아버리는 거죠. 그녀를 쫓아서 멀리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Because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그것이 의미했기 때문에 뭐를요? A fight, 싸움을 의미했어요. 예, 그래서 그녀를 쫓아내지 못하는 게 막 싸우려고 하는 거야 또.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그 싸움 속에서 그녀는 뭘 구하지 않았어요. 노니까 구하지 않은 거죠. 쿼럴. 여러분 쿼러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요거 여러분 별표 쳐놓고 알아두세요. 저도 예전에 어떤 원서를 읽다가 요 쿼러의 단어 뜻 중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걸 알게 됐는데 이게 자비예요. 자비. 그러니까 자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뭐 하지 않았어요? gave none. none이니까 이건 주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것도. 그러니까 자비에 어떤 자비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녀가 그녀를 내쫓아버리는 게 소용없는 이유가 뭐예요? 싸움이 분명히 발생하게 됐고 그 싸움은 그녀가 자비를 구하지도 않고 자비를 주지도 않는 거죠. 아주 이 성격이 좀 안 좋으신 그런 분 같아요. 이 로지라는 사람이.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오늘 뭐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